오늘 나는 제주의 길 위에 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용암들로 둘러싸인 마을들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화산 동굴들,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들과 섬들을 보며 걷다 보면 짙은 노란빛의 유채꽃이 천지를 가득 채웁니다. 눈앞에 코끼리 형상을 한 신비한 모양의 산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이 산을 성산일출봉이라 부릅니다. 제주의 맨 동쪽 끝에 자리한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과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의 햇살들이 쏟아집니다. 구멍이 송송 뚫린 검은색의 용암석들, 산자락에서 바닥까지 밀려나가는 노란 유채꽃들, 푸른 빛으로 출렁이는 바다의 물살들, 해녀들이 내뿜는 긴 숨소리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해녀는 제주도의 삶의 상징입니다. 이들은 장비 없이 맨몸으로 수심 수십 미터의 바다에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죠. 2016년 제주도의 해녀들과 그들의 삶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제주의 남쪽 서귀포시에는 한국의 화가 이중섭을 기념하기 위한 미술관과 그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이중섭 부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원산 폭격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지요. 이곳에서 그는 황소를 즐겨 그렸습니다. 소의 우직함 속에서 가장 한국적인 풍경을 이끌어내고자 했죠. 섭지코지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이곳은 원시 자체의 풍광을 지니고 있었죠. 두 사람이 있고 꽃냄새를 가득 실은 바람이 있고 파도 소리가 있고 색색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있었습니다. 정방폭포나 천지연폭포에 들러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파라다이스 로드로 불리는 성산 일출봉에서 삼방산에 이르는 길을 밟는 것도 좋습니다. 삼방산은 남제주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산인데 산의 능선은 부드럽고 따스하지요. 바로 곁에 모슬포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닌 작은 포구도 있고요. 1840년 모슬포에 한 사내가 유배를 옵니다. 추사 김정희. 그는 제주도에서 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극도의 곤궁함과 결핍의 시절에 한 인간의 꽃이 피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신의 학문과 예술의 최고봉을 빚었죠. 국도 180호 세안도라는 그림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주 자연이 펼쳐내는 생태계의 풍부한 자원과 정막, 강산에서 유배의 길을 예술로 소화시킨 이곳 제주의 빛깔은 오늘도 짙어져 갑니다.